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28일 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마태오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청하는 이들의 자세를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용기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불결한 죄인으로 여겨졌기에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 겸손함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제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입니다. 나병 환자는 간절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고자 하시면 이라는 말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신 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예물을 봉헌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를 통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네 번째로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 청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믿음과 용기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고 겸손과 간절함으로 청하되 하느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청하는 것이 있나요? 클라레 성교 스토웨이 박재영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